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 얘기 듣기로 우리 동네 예체령 그 11번째 종목이 이제 공개되는 날인데, 우리 또 동료들이 또 다, 예, 어디로 또 내려갔는지 오늘 또 혼자 이렇게 오프닝 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혼자서 어떻게 또 진행을 해야 될지는 아직까지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어떤 종목이 되더라도 또 이 호동이는 또 여러 또 동료들과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무런 뭐 말도 해주지 않고 이제 혼자서 이 뻘쭘하게 쓰여 넘는. 아, 탁구, 농구, 배구, 축구, 아, 모두 운동해. 예, 왕이에요, 왕. 야, 탁공도 있고. 아! 그래, 만스가. 그래, 만스가. 잘했어, 잘했어. 아. 야, 만스가 반갑다. 야, 이거. 아, 진짜 나는 뭐 방송을 했지만 이렇게 혼자서 어플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외롭다 못해. 이게 무섭다. 무섭죠? 어. 공 속에 있으면 더 무서워요. 왜냐면 아, 이게 연기를 잘해야 되는데 조금 전까지 대기실에 같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런 연기가 잘 안 돼. 아, 실제로 많이 준비하셨는데. 아,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손에 공을 들고 태어났다가 공을 들고 간다. 축구, 야구, 농구, 뭐 공으로 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럼 11번째 이 말은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종목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어떤 종목이 됐든지 간에 제가 이번 종목만큼은 구기의 제왕이라는 그 수식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합니다. 더 이상 입이 아닌 몸으로, 혼으로, 마음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멘트 자체가 일단 프로예요. 아, 뭔가 진짜 운동선수 같잖아. 그냥 멘트만 날리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뭐 공이 없으면 불안해서 생활을 못해요. 아, 예. 이를테면 중간에 뭐 밥을 먹어도 공깃밥. 뭐 밥을 먹어도 공깃밥. 진단적이야. 야, 이런, 야, 이거는 순간적인 멘트거든요. 와, 예, 식사할 때도 사실상 제작진이 오만석을 섭외할 때 정말 그 국위의 재앙이라고 해서 섭외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너는 그냥 예령으로 채워라. 너는 일상으로 공간을 메꿔라. 나 운동 잘한다고 부른 거 아니야? 저는 제가 너무 운동을 잘해서 부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런 부담 갖지 마시고 입담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11번째 종목 감독님 공개해 주세요. 감독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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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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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확실해. 야, 한 번째 종목은 대구야. 이게 우리나라가 최초로 구기 종목에서 메달을 딴 종목 아닙니까? 보세요, 백터 스프리트! 배구를 쳐본 적이 있습니까? 배구를 군대에서 꽤 즐겨 했어요. 갈색 폭격기였습니다, 별명이. 갈색 폭격기? 예, 예.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옛날에 신지식 선수가. 예.
아, 신진기 선수. 네, 옛날에. 아, 반갑다. 와, 예. 네. 이런 역할을 하러 왔으면 한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러 왔으면 한 거예요. 예, 우리 제작진이 예능으로 메꿔라고. 예. 아니, 저 공을 일단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예. 아. 공을 일단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예. 아. 어, 좀 하는데. 아, 그래. 한대 갈색 폭격기라니까. 한번 해봐봐. 자, 자. 자, 아, 이거 뭐 이 정도야, 뭐. 자. 아, 어, 자. 어, 어, 리듬이. 자, 자. 자. 자, 그 다음에 이거 위로 토스. 하나, 둘, 하나, 때리고. 토스, 토스. 자. 토스, 토스. 자. 토스, 토스. 자. 예, 예. 아, 참. 아, 못한다라도 우리가 보는 걸 풀어거든. 눈을 풀어잖아, 우리가. 예, 예, 예. 야, 꽤 한다라고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11번째 야식장에 준비하고 있는 우리 배구.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은 지금 또 다 쓰고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금 11번째 종목을 같이 할 그 세 멤버들이 네. 지금 서울 곳곳에 네? 배치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 대기실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거 아니고 서울 곳곳에 지금. 자, 그러면 만나러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야, 오, 야, 날씨. 날씨가 진짜 너무 와. 좋다. 환상적이다. 오, 야, 눈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오! 우리 동네 제일 강부르는 드라마! 오! 야! 감독님! 어? 네. 이게 뭡니까? 아, KBS에 세 대밖에 없는 대형버스를 예. KBS가 지금 저희를 위해서 만들어줬습니다. 그죠? 아, 진짜? 부산버스가 최초로, 예능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만 타는 거예요? 아니. 오! 우와! 야! 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이 얼굴이 가려져 있어요, 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러면 만날 스타분들인 거예요? 네, 이제 한 분씩 이제 만나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뭘 고민해? 지금 여기서 벗기면 되지.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아, 이거 방송 원투데이 하는 사람도 아니야. 그래! 그런 역할 아니라니까. 다음으로 드라마 우리 동네의 재랑 저희들이 구단 버스를 타고 저희들 선수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예. 배구 선수 출신 연예인들 중에 어. 제가 알기로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박성웅 선배님. 그분이 어. 제가 알기로 아니 그러니까 나도 네. 옛날에 만나봤는데 키도 네. 크고 운동신경이 있어 보이잖아. 키가 상당히 크세요. 어. 네. 그리고 얼굴에 배구라고 써있잖아요. 아 어디에 어느 부분에? 얼굴이 약간 이쪽이 어. 약간 이쪽이 처지면서 여기가 약간 배구 네. 느낌이 있어. 네. 오늘 딱 공 때리기 좋은 날씨야. 오늘 딱 공 때리기 좋은 날씨야. 그분이 대회에서 나가가지고 학교가 입상도 많이 하고 어. 상도 받으시고 딱이지 않을까 우리 예체능에 어, 또 대표할 정도로 네. 어. 네. 내가 듣기로는 그 누구 그 전박이? 전박이? 전박이가 아니고 어. 존박이겠죠. 아, 네, 전박이가 아니고 예. 존박. 옛날에 놀랐겠다 전박이라고. 전박 예. 옛날에 그때 얘기를 해가지고 했더니 외국에서 그 배구를. 아 진짜요? 어. 그래도 제가 배구를 쳤어요 고등학교 때. 아 배구 선수 출신이야? 예. 그러면 도움이 되겠다. 우리 여자 멤버는 없어요? 모르지 그건. 그 우리가 혼성팀이 아니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배님 중에 김미숙 선배님. 중견 탤런트 하시는 김미숙 선배님. 예. 그분이 중학교 때까지 배구 선수 하셨을걸요? 아 그래? 예. 미미신데 네. 운동신경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봐도 뭐 이미지에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조근조근 자 받을게 어. 올려줄게 때려봐 받을게 어. 올려줄게 때려봐. 아 배구 좀 왠지 몰라도 좀 이제 터프하고 거칠어 보이니까 네. 야 아까 진짜 기분이 우리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꽤 진하게 배구를 본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어. 배구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엄청 인기 스포츠여가지고 그래, 강만수 감독님, 뭐, 장윤자 감독님. 아. 어, 그 당시에 그냥 뭐, 이야, 공중을 그냥 날라다니면서. 갈색 폭격기 신진식 선수. 그 얘기 들었어. 뭐요? 스포츠 중계 많이 하잖아. 네. 그 중에서도 배구 시청률이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꽃미남이 많거든. 아, 옛날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배구 선수들이 이상하게 꽃미남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잘생겼어. 실내 스포츠라 햇빛을 안 받아서 얼굴이 하얗고 피부가 뽀얘서 그래. 피부가 땀은 많이 흘리는데 어. 바깥에 안 있으니까 피부는 또 좋고 나도 씨름을 실내에서 했거든.
그러게 모래찜질도 했는데. 야, 별점을 쏟아본다 그냥. 어, 강변이다. 한강에 하여튼 운동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운동을 좋아하시는 일단 우리 멤버 같은데 네. 네, 누굴지 일단 기대가 됩니다. 한 185 이상 되는 친구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 입담을 못 믿으면 네. 한 명 정도로 더 메꾸기 위해서. 혹시 내가 듣기 볼 때 어. 저 혼자 너 런닝 하는데 저분 아니겠지? 저 아, 아주머니신데요. 아, 아주머니가. 아, 아주머니예요. 저 아, 아주머니신데요. 아, 아주머니가. 아주머니예요. 네. 아, 진짜. 아, 예? 이쪽이야? 어어어, 어, 저 있는데, 저기. 그래. 형, 여기다. 가만 있어봐. 어? 저 반바지 입고 있는 친구? 예, 머리가 노란데? 에이, 저 친구가 헛박이잖아. 저, 아, 어? 저 입담이라, 입담. 반바지 입었는데? 야, 내가 지금 당장이도 이기겠다, 내가. 당장이도 이기겠다고요? 아니. 아우. 아, 근데 섭섭합니다. 원래 지금 창문 너머로 봤는데. 아, 저, 딱 봐도 운동신경이 없는데. 아니, 입담 우리 유명은 안 돼요? 진짜 잘한대요. 아, 진짜? 일단 가보시면 네. 알 것 같아요. 아니. 멀리서 봐도 딱 봐도 저랑 키가 비슷해 보이거든요. 나랑 키가 비슷해 보여요. 아, 누구세요? 저기, 선생님! 저기요? 헬로? 아! 헬로? 아! 너무 못생겨. 강남씨! 어, 오랜만이야! 아니, 본 적도 없는데 오랜만이래. 오랜만이야. 야, 오랜만인데 너 살이 왜 쪘냐? 에? 살 쪘어! 당신 때문에 쪘잖아! 왜 나 때문에 찐 거야, 니가? 회식 때문에 순댓국 맨날! 순댓국 끝나고 순댓국 먹어가지고! 11kg 쪘어, 나. 그때부터 살이 안 빠져! 아, 그 심의 기록까지 나빠졌다고요? 네, 나빠졌어요. 잡특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제작진의 의도가 확실히 밝혀졌네요. 왜? 우리 둘 입담으로는 안 되겠다. 예. 예, 체능 아닙니까? 예능과 체육의 능력자니까. 아니야. 예능으로만 메꿔라! 네. 아니, 제가 배구를 했었어요. 배구를 했었어요. 언제? 하와이에서 고등학교 때. 어? 하와이? 네, 하와이. 하와이 다녔었는데. 하와이 해변에 비치발리볼! 거기 비치발리볼! 아, 진짜? 내가 볼 때는 이런 친구들이 이제 100% 그냥 경력 물어보면 한 달.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비치발리볼 경력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했어요? 거의 5년 동안. 에? 5년 동안 했는데. 에? 5년 동안 했는데 뭐 학교를 가면서 뭐 학교 끝나고 한 시간 2시간. 영담이 너는 그러면 운동신경 어때? 아, 형 최고죠. 일단 좋아하는 운동이 뭐 좋아하는 게 어, 농구. 축구. 어 잘해요. 어, 그리고 수영. 사핀 탔으니까 하와이에서 그 형, 응? 부드럽게 봐주면 안 돼, 나를? 어? 웃으면서 봐주면 안 돼? 너 왜 이렇게 웃지마는 표정이야? 왜 그래, 형? 그러지 않았잖아. 부드럽게. 아, 그리고 내가 형 축구를 하는데. 어. 어디 축구다? 여기 국장님이랑 부장님 나오는. 여기 국장님이랑 부장님 나오는. 여기 PD님 몇 명 나오는 그 축구장에 있어요. 거기 쑥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어.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게 국장님 나와. 그런 사람이다. 아, 깐다팀이야. 여기 뭐 국장님, 부장님. 어, 그 녀석, 그 자극 대단하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왜 이렇게. 어쩐지 인상이 좋더라고. 아, 사람 성격이 변해. 그래. 인상이 좋아. 나 이 노란 머리도 너무 마음에 든다. 아, 또 뭐. 아, 우리 김세희는 국장님하고 네, 같은 소속이야. 국장님, 부장님 다 계세요. 그래. 아, 네. 그 축구 다네. 네, PD님 한 10명 정도 계셔가지고. 무슨 요일날 축구하나? 응? 무슨 요일날? 일요일날. 가능해. 네, 일차. 아, 일요일날. 가능해. 네, 일차. 아, 몰랐어. 어, 일상에서. 아, 가능해요. 어. 그러면 일단 뭐 우리 그 강남이. 일찍이 어느 정도 최소한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 사상 최초로. 테스트 없이, 테스트 없이 멤버 통과됐습니다. 아, 이거야 역시. 국장님, 부장님 얘기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 아무 데나. 난 깜짝 놀란 게 설마 나보다 키 작은 애가 들어올지는 몰랐어. 아무튼 우리가 우리 세 명이 만나가지고 예능은 이제 책임질 테니까 이제 우리가 최유희를 섭외하러 아무튼 찾으러 가셔야 돼. 가자. 가셔. 나보자 이거 강남 얼굴 벗겨 이거 공.
못하고 어? 우와! 뭐야? 야, 얘 쟤는 돈 많다. 아, 여기 아 내 몸을 딱 보면 내 몸인데 알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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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사상 이렇게 구단 버스를 제공한 게 처음이래요. 아, 그래요? 어! 국장님이랑 친하니까 또 진짜 국장님이랑 친하니까 또 위에서 이렇게 해주라 이런 소리가 나왔나? 아 이게 진짜인지 헷갈리네. 뭐 진짜냐? 아 이 멘트 듣고 막 못 따르겠어. 아 국장님 일주일 만에 한 번 만난다고 그러니까 일주일 한 번. 자 일단 할게요. 다음이요. 강남원. 얘 채는 거 처음이에요? 예체는 처음이죠. 한 번도 안 나오고 한 번도 안 봤어요. 많이 봤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봤다고? 한 번도 안 봤어. 하일밤에 텔레비전 안 보고 뭐 했어요? 이제 볼 거예요. 아 이제? 아 이제 볼 거예요. 내가 나오니까 내가 나오는 것만 봐요. 형 안 봐요. 어떻게 지구야? 그만 볼 거예요. 근데 호동이 형은 어디를 잡아야 되나? 점프 못 하잖아요 형. 그래 난 얼굴로 부르기 얼굴로 충분해. 같이 충분해.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니 막아 일단 공중에 떠야 이거 막지. 아 키 크니까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남은 본인은 그럼 어떤 포지션 할 건데? 아, 저는 다 돼요. 저는 코치까지 돼. 나 다 돼. 스파이크 공격이 된다고? 아 공격이도 되고 네트가 높은데? 난 점프가 되게 높아요. 2m 정도 점프 할 수 있어요. 2m 정도 점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는데 진짜 나 진짜 쫄쫄 점프해. 그러니까 예. 아 나 이때까지 믿었는데 아 서전도 점프 2m예요 지금. 갑자기 마음이 아 너무 강했어 지금. 아, 예. 아 오케이 오케이. 1m도 아니고 2m 1m 정도 쭉 빵 시간이 맞아. 야, 얘는 이거 프로래. 아, 이거를 세 사람을 다 불러놓으면 어떡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아, 배고프다, 야. 그러죠. 순대국 하나 딱 뜨면 좋은데. 오, 아니 강남 한복판에 우리를 내려줬어. 집으로 가나? 닭볶음탕 저거 맛있는데 그지? 어? 나 여기 아는데? 여기? 예. 네. 네. 여기가 아이돌 애들이 숙소가 많아요. 뭐 아 진짜? 사무실이나 숙소가 되게 많아요 여기. 아 이쪽이? 예. 네, 네. 어디에요? 이쪽이에요? 이거예요? 어 이거 이거? 좋네. 응. 아이들 아닌가? 아 여기야 여기. 야 한번 맛있는 냄새 나는데. 진짜. 아 자전거도 있고. 지금 우리 그. 안녕하십니까. 아! 아!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그. 안녕하십니까. 아! 아! 안녕하세요. 누구 안 보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너 네 친구가 이거 먹고 혼자 사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 멤버들이랑 다 같이 사는 숙소. 아 숙소지? 네. 네. 아 그렇지 않다니까. 멤버 숙소야. 네. 숙소. 야 들어가면 들어가자. 멤버야 멤버. 들어오십시오. 야 이 버슨발로 맨발로 놔가지고. 들어오십시오. 근데 정말 근데. 아니 키가. 일단 들어가시죠. 예. 야. 몇 명이었지 멤버? 저희 일곱 명입니다. 어? 일곱 명. 네. 숙소. 아우. 아유 반가워요. 안에서 받아도 돼요? 안에서 받아야 돼. 이게 아이돌 우리 그죠? 우리 멤버 다 숙소. 그 몇 명이 생활하나 좋다야? 여기 매니저 형까지 8명이 삽니다. 8명? 야 매니저 형은 다른 데서 살아 그래. 매니저도 여기서 자요? 네 여기서. 야 바글바글하겠네. 네 여기. 아 매니저 형 다른 데서 살아요 지금 같이. 그럼 이거 2천 원 먹고 2천 원. 이게 원래 거실인데 어 이제 방이 적다 보니까 그렇지. 네 그냥 방으로 쓰고 아 진짜 거실을 그 이렇게 이제 해체를 해가지고 2층 침대. 네 방이 몇 개고? 방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방 세 개. 세 개. 일곱 명.
면접까지 8명인데. 네. 8명. 그러면 방이 모자르잖아. 2명씩 자면. 봐봐, 그 2명씩 자면 8명이잖아. 어. 그럼 6명이잖아. 네. 2명이 비잖아. 네. 거실이 있잖아. 아, 그래서 여기. 아, 거실에? 네. 그래서 떨어지는 거야. 네, 거실했습니다. 야, 야, 너 TV로 연습하냐? 왜 이렇게 부셔졌어, TV? 아, 제가 고장났는데, 응. 얼마 전에 이제 청소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아, 그래. 아니, 아, 남자들끼리 네. 사는 데라 그런지, 집이 뭔가. 뭐가 많아, 막, 뭐 부산스러워요. 난 나가고 싶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촬영 온다고 그러니까, 네, 네. 여기가 한가득이었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구석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 어디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친구들. 그러면은, 좋다는 거는 침대 제일 2층 제일 높은 데잖아. 아니요, 전 여기. 아니요. 아, 여기 자요? 네. 아, 오. 그러니까, 아니요. 잠깐만, 일단 네. 방을 공개하기 전에. 어, 좀 있다. 좀. 일단 매드타운의 이제 중심이니까. 네. 아, 지금 방이 제공되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아, 리더요? 아니 아니요. 방제한테 저희... 유도 해가지고 방제인 거 아이가. 어부치기 한판으로. 네. 아, 네. 우리 그 조타방. 조타방. 지금 조타방도 궁금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 지금 이제 대대마 우리 동생 우리 친동생 조타도 방 공개된다고 지금 또 우리 친구님들. 야 조타를 사랑하는 팬클럽 여러분들 또 기대가 많겠어요. 자 공개합니다. 짜잔. 예 보니까 일단 저 멀리서 보니까 일단 조타의 상징 일단 유도. 유도복이 일단 벽에 걸려있고요. 어 예체능 유도복이. 어 뭐야 그렇죠? 다른 이거 왜 이렇게 걸어놨어요? 걸 데가 없어서? 아니요 아니요 네 어. 저한테는 이거 너무 소중한 도복이니까 네. 의리가 있네. 네 이것도 항상 여기 옆에 놔둬. 아니 그래 그 의리가 있어. 의리가 차리 온다니까 급발적으로 넘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가 봐도 여기는 이렇게 걸만한 데는 아닌데 여기가 창틀인데 도복도 네, 여기 아, 네. 근데 네. 사람이 한 방에 두 명씩 잔다며? 네. 침대가 하나인데? 저는 이제 바닥에서 잡니다. 저는 이제 바닥에서 잡니다. 아, 그 침대 누가 써요? 침대 리더 형이 있으십니다. 아, 그래요? 네. 리더 형은 네. 침대 위에서 자고, 우리, 네. 우리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조타는 밑에서 바닥에서. 네. 그래서 집으로 초대한 거야. 아, 축하합니다. 아, 진짜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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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좋네. 아니, 왔으면 우리 또 보통 이게 실례기는 하지만 그래도 화장실을 또 구경 안 하실 거거든. 응? 화장실? 네. 예, 뭐 일반스럽게 이렇게 샤워장 있고. 잠깐만. 어? 잠깐만. 여기. 왜? 이게 뭐야 이게? 민망하게. 왜? 왜? 아니 여기 저. 물 내리는 버튼이 아니라 숟가락이 걸려 있어요. 왜 숟가락이 걸려 있어? 물 내리는 버튼에 숟가락이 걸려 있어. 아 숟가락을 땡기면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네. 아 진짜? 저 누가 만들었어? 야, 좀 아이디어다. 어, 맞다. 야, 나 진짜 깜짝. 아니 이게 저게 누르다가 하는 게 부서져가지고. 너무 세가지고. 네, 고쳐야 되는데 하다가 근데 임시 방편으로 일단. 숟가락으로? 네, 숟가락을. 누가 했어요? 네. 누가? 저희 리더 형이 해줬어요. 이야, 네. 생활의 지혜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굳이 만날 수 있는데 집으로 초대한 이거 있다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요. 저 카페 중에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 한 분 계실 거다. 한 분이 화장실 좀 도와주시고, 한 분이 침대 좀 도와주시고. 이거 부담스러운데. 아. 좋다는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운동 후배고 네. 그리고 또 강남한테는 저 아이돌 후배네. 그 뭐야 닭볶음탕 하는 전문 집에서 파는 것처럼 나오네. 오, 야. 아니 근데 마스가 예. 색깔이 참 예쁘지 않냐? 색깔이 괜찮아. 닭볶음탕 이 색깔이지만 예쁘지 않아? 야 이거 보세요. 우리 동네 예체능 딱 글로 썼어. 와. 야. 아, 찌개까지. 와. 잘 먹겠습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같이 먹어요. 와. 아 진짜로 국물이 만석 입어라 입어래. 괜찮아요? 달
맵도 안 하고 맵도 안 하고 적당히 달고 적당히 맵고 기가 막힌다. 와, 아까래야. 근데 진짜 이거 이거는 국물이 맛있어야 돼, 그 양념이. 오, 진짜 맛있다. 오, 야, 이거 이거는 국물이 맛있어야 돼, 그 양념이. 오, 진짜 맛있다. 오, 야, 야,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아, 맛있어. 진짜. 야,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네, 진짜 저 국물만 먹어도 다르다. 괜찮네요. 이제 이제. 야, 잘한다. 이야, 잘한다 진짜. 네가 음식 아니, 깨, 아니. 네가 음식 했다 그래가지고 나 뭐지 먹는 척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진짜 맛있다. 뭐가 되겠다. 평소에 어머니 하시는 거 많이 봐가지고 하는 걸 좋죠. 김치찌개. 참치 김치찌개. 아, 참치 김치찌개. 네. 아, 아, 이 대박이 되게. 야, 닭볶음탕 제대로 하네. 일요일마다 국장님 만난다고? 일요일마다 국장님 만난다고? 와, 말 좀 잘해라. 야, 내 살을 주는 거다, 강남아. 내가 뭐 먹는 거 줄 때는 내 살을 떼주는 거야. 난 형 안 지 한 몇 년 됐지만 처음으로 형이 음식을 줬어. 와, 저 국장님 형이 이렇게 커요. 일단 우리가 그 제 기준으로 이제 좋다가 이제 영입이 됐는데 이제 다음 어떤 멤버는 최소한 이제 190 정도는 돼야 이제 신장에서 지금까지 정말 저희가 배구단이라고 하기엔 조금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히. 예. 누군가는 위에서 놀아야죠. 위에서 놀아야죠.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커가 특이 있네? 어? 뭐야 갑자기 사우나야? 헬스클럽? 뭐야? 어? 우와 시험도 있어. 어? 재윤이 형이다. 어? 재윤이 형이야. 어어 이제 재윤아 잘 살아라. 재윤아. 어여여여여여여여. 아 대대대. 아. 어좀 주세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이재윤 선수가 아주 근소하게 앞서고. 와. 진짜 손가락 빠졌어.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야 이제 좀 체능 느낌이 난다. 아, 좋다란 재윤이가 있으니까. 와, 키 크시다. 일단 여기는 그러면 우리가 방송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섭외한 것도 아니고 실제 운동하는 곳이야? 네, 제가 실제로 운동하는 곳이고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일주일에 일이 없을 때 3회에서 4회 정도 와서 한 두세 시간 운동하고 합니다. 아, 항상. 아, 이 대놓고 퍼서 것보다. 그러니까. 도복 사이로 빛이 났다, 근육이. 아, 근육이네. 우리 송혜수가 두 사람은 초면이가 어떻게 되나? 아니 오늘 구면이에요. 우리 저기 저희 택시에 게스트로 나와서 네. 그때 대한민국을 빛낼 라이징 스타 이래서 또 기대가 된다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드라마도 잘 되지 예시는 잘 되지. 벤존스라고도 전화 연결했겠단 말이야. 그리고 수영 잘해. 수영 잘해. 그리고 또 유도 잘해. 유도 잘해. 그리고 배구로. 진짜 배구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안 해본 종목이 없어요. 배구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트라이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디션이죠. 오디션을 해서 배구 팀에 들어가서 팀 활동을 하긴 했는데 캐나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캐나다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좀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거 캐나다 무슨 학교를 다니는 게 그럼 다 잘해? 저는 그 운동학교야? 그냥 무조건 그냥 저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다 배워보고 싶고 해보고 싶으니까 스포츠나 스포츠는 거의 다 웬만한 건 그럼 본인은 포지션이 어디였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저는 로테이션 도는 거로 해가지고 아 네. 공격도 했다가 수비도 했다가 네. 저 깊이까지 갔다 온 건 아닌 것 같아. 다 그냥 아, 근데 그 주변만 갔던 거야. 근데 재윤이는 한번 깊이 가면 우리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가버리니까 운동신경이 워낙 좋잖아요. 그럼. 배구를 한다고 그랬을 때 좋다도 같이 한다고 전 들어가지고 좋다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번에는 그래도 마음 편하게 배우는 마음으로 가자.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배웠었어요. 아,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배웠었어요. 재민이 형이 배웠었어요. 아, 좋은 점을 안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 동네 유도 부 중에 이제 에이스 두 명이 살아남은 거거든. 아, 그렇지. 에이스들 간에 또 자존심이 있잖아, 이제. 아, 그렇지. 하면서. 그래서 예. 재현이가 이제 건드려준 거지. 이번에 우리가 딱 조심자니까. 뛰어난 마음으로 하자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미 갖춰져 있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재윤 씨도 잘했지만 유리동네 예찬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유도로서 조금 조타 씨가 좀 더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간 에이스로 봐야지. 그래. 주짓수 도장으로 재윤이가 자기 집 안방으로 불러들여서 주짓수로 한번 다시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 누가 에이스였냐. 네. 그러니까 사실상 유도하면 내내 쏘기 끊었거든. 룰이 뭐예요? 넘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뜨리는데도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택치면 끝나는 거고. 택치면 끝나는 거고. 아, 이렇게? 네. 좋다, 빨리 옷 갈아입어, 빨리. 좋다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옷 갈아입어, 빨리. 아, 주짓수 대결 시작합니다. 아, 좋다. 주짓수 대 유도, 유도 대 주짓수. 야, 그럼 이거 진짜 종합 격투기다. 인사가 달라요. 그 왓썹이죠? 이렇게 인사했잖아. 여기는 저렇게 시작해요? 뭐야, 막 시작했어요? 유도는 이제 굳히기. 굳히기잖아, 굳히기. 야, 선배님 목살을 굳히기 되게 잘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재윤이 지금 일단 지금 진짜 하고 있는 거죠? 택 차라. 아, 버틴다. 오. 좋다. 야. 아, 좋다. 오. 빠졌어. 빠져나왔어. 와, 그 빠진 도전. 야, 나 못 보냈다. 야. 빨리 나. 이랬다. 아, 왜 이렇게 빡세게. 자. 야, 이러면 또 포인트 얻는 거 아니야. 좋은 자세. 야, 나 못 보겠다. 진짜 아주. 너무 씨. 야, 그 빠진 거 나. 야, 우리 배구 해야 돼. 우리 배구. 좋다. 야, 우리 형님. 에이스들이랑 같이 몸도 안 풀리는데. 아, 왜 자꾸 나한테 오는 거야? 자, 2분이 흘렀어. 1분 남았어. 3분 경기야. 꺼낸다. 우와. 이거 뭐야? 마지막에 안 봐? 몰라, 안 봐. 아, 진짜요? 야, 지금 우리는. 여기, 근데 지금 봤을 뿐인데, 여기에 지금 흐르는 어떤 기운이. 야, 말도 안 돼. 지금 느닷없이 지금 아침에 저 닭볶음 다 하고 좋다로 와가지고 야, 이거 무슨 일이냐. 확실히 에이스다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려는 게 확실히 있었고. 잠깐만, 지금 시야를 깨지는데도 정말 최선을 다했나 보지? 지금 계속 호흡이 가빠가지고. 호흡이 가쁘네? 호흡이 가쁜가요? 가팠어요. 그런 척 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자기 안방인데. 파쿠르 하시는 분이에요? 잘 됐다. 되게 좋다. 안녕하세요. 처음 봐. 신부 신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뭐야? 와, 신기하다. 누가야? 하나. 야. 누가 봐도 뒷모습이 연예인인데. 떡이가 카메라 있는데. 네.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기계랑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저런 기계가 있어. 기계랑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구요. 스페셜. 좋아요. 아니, 그래서 요즘 마무리 중이고. 예, 아니. 형님한테 지고 제가 잠을 못 잤거든요. 아! 너무 아쉬워서. 아유, 네. 열받았다. 아쉬울 정도로. 차이 많이 났잖아. 아, 그래? 그건 거예요? 아니, 뭐. 아, 이게 저야.
아쉽기도 한데. 어. 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아, 그러니까. 두 분 이상 차이 나면 많이 난거 아닌가?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근데 이긴데 지든. 네. 아니, 탁구로 둘째 찍을 때 100으로 어떻노? 제가 예전에 정구 선수였거든요. 정구. 어. 근데 그때 제 포지션이 그 네트 앞에서 블로킹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 라켓으로. 네. 그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그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정구가 뭐야 정구가. 아 그럼 막다라 그게 블로킹은 105인 블로킹하고. 아 근데 좀. 정구블로킹은 네. 근데 그것도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그래갖고 그래서 좀 그걸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팀에. 네. 배구를 같이 할 줄 알았어요. 왜요? 네? 왜요? 아, 왜요? 왜요? 딱 느낌이 느닷없이 그 슬할 때 문자가 왔더라고. 새 인사를. 아. 친구 새 인사 할 친구 아닌데. 아, 왜 그러나. 아, 아 네. 그런 얘기 왜 해요? 아, 그냥 지나가면 되지. 아, 제가 부끄럽대. 그러니까 지나가면 되는데. 아, 싫어. 그래서 그냥. 아. 그때 서면제를 받을 때야. 그래, 그때 황직이 됐나 봐요. 아. 그래서 생각나님에. 아, 무섭다. 야, 자기 관리 조심해야 돼. 아. 오, 혼자 혼자 떠오르네. 오랜만에 문자 줬나 봐요.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마모. 자, 이제 각오 한마디 이제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각오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 배구팀, 배구편에서 제가 구멍이 한 축이 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조대웅 선수도 본인을 찾아서 본인 몸을 풀고 네. 얼굴을 한번 이렇게 스티커를 떼보세요. 턱이 딱 제 턱인 것 같아요. 네, 턱이 네 턱이야? 예. 네. 어느 턱이 어느 어디? 요 부분, 요 부분이 딱. 턱이가? 네. 아? 어? 누가 봐도 제 턱. 아, 누가 봐도 형이죠. 예, 네, 턱이. 자, 가, 자, 가, 가. 나 빨리 나 빨리. 아! 형, 이렇게 가냐? 형, 이렇게 가냐? 의도적인 거 같아. 이렇게 가냐? 새끼 됐다, 야! 이렇게 됐다, 야! 이거 눈 맞다. 아웃! 여긴 어디지? 어? 88체육관인데! 네, 이거 88체육관. 아. 이제 우리가 그 88체육관 왔는데요. 이 체육관에 우리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할 네. 선수가 씻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있겠죠 형님? 지금 받았어 신기하다 오오오 야 신기하다 오오오 빨간색 저분은 고가대 병가보다 키 크다 저분 이분들 중에 이제 멤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이분 사이에 저기 저 초록색 분 알아요 저 초록색 분 루이드 알아요 저 영화 많이 봤어요 저분 오타리 루이 아니에요? 오타리 루이 예 루이 씨 오타리 루이 그쵸? 오타리 오타리 루이 그쵸? 오타리 일단 나가면 안 돼요. 나가서 얘기할게요. 여기 말고. 커피. 도넛. 대체ですか? 한조사. 저도 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배구 선수 했었어요. 시험을 안 보고 배구로 들어가는 스포츠 스쿨 있잖아요. 네. 그걸로 학교 대학교까지 들어갔고요. 특기자. 네. 네. 그래서 일본의 선수 출신. 그러니까요. 완전 선줄. 진짜 선수였잖아요, 그죠? 네, 선수였어요. 그래서 완전... 그때 왜냐면 우리 동네 일체에서 배구하게 되면 네. 꼭 반드시 하자 할 거다. 아, 그래서 그때 얘기했죠. 너무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다고. 네, 하고 싶었어요. 잘하는 게 별로 없지만 배구만큼은. 와. 네. 고등학교 때까지 오사카 대표로. 오. 대표였어요? 오사카 대표로, 네, 선발팀으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일본에서도. 그 배구 선수층이 굉장히 두둑다고 들었는데 네. 일본의 오사카 어떤 지역의 대표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진짜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일본은 배구팀이 있는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 맞죠? 네. 제 때는 아마 100개는 쉽게 넘었었어요. 네. 네. 거기서 선발팀이 들어갈 수 있는 게 12명이에요. 딱. 아. 근데 거기 자랑이 돼버리면 저는 주장까지 맡았어요. 아. 네. 그때 우리
우리가 딱 들어오자마자 지금 우리가 그 오타니 씨보다는 이쪽 네트에 있던 빨간색 빨간색 키 크고 한꺼번에 역할이 아 잘했어요 강렬했거든요 솔직히 나 오타니 형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빨간색만 보여가지고 빨간색 너무 강렬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싹 다 그냥 빨간색이 이쪽 팀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계속 빨간색 선수 사실 제가 그 생각해서 친한 동생 정말 어마어마한 실력자 어? 프로급이에요 진짜 네, 저보다 훨씬 잘하는 선수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오~ 네. 아~ 방송 관련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 근데 배우예요 아 배우예요 아 배우예요 정말 최고의 네. 네, 연예계 최고의 배구 선수예요 네. 어떤 루이씨보다 해보니까 한수 위입니까? 한참 위입니다 한수 아니고 한참 이야~ 우리 동대 배구단을 이끌어갈 우리의 구세주 나와주세요. 어 빨간 옷 빨간색. 어 빨간 옷 빨간색. 잘생겼다. 새로운 전학생 석필호.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우승도 하고 준우승도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때까지 있습니다. 이 양학진 선수. 자, 신당 189고요. 경기도 서울사학중학교. 어떻게 계속 이상한 걸 키는 어떻게 됩니까? 네, 188입니다. 아, 188. 아, 거의 나랑 비슷하구나. 190, 102. 아. 네, 188cm. 제리가 키가 몇입니까? 186이요. 186! 오. 이야, 188. 아. 아. 그리고, 그럼 그렇게 잘하시다가 왜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제가 이제 어깨하고 이제 무릎이 이제 안 좋았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힘들고, 지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 개 배구 출신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연락이 오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제가 한이 좀 남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10년 동안 한 게 이제 짧은 게 아니고 긴 생활을 했으니까 그렇죠. 너무 아쉬웠는데 다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뭉클하고 너무 좋습니다. 예, 좋다고 좀 비슷한 어떤 드라마를 봤을 때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좋다 선수도 돌이켜보면 선수 시절보다 예체능이 더 열심히 했어요. 네. 쏟아부어버리고. 네. 그럼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쏟아부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겠다. 그러면 일단 우리 어따리 선수하고 네. 황진 선수하고 스파이크 심어. 아, 당연하죠. 아, 저는 2kg 이렇게 때리는데 이제 하티 선수의 하티 선수 스파이크 하티 리버블 한번 받아야겠습니다 정말 소리가 많이 네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 예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 우리에게 드러지다가 드디어 이제 오타니 노이 그리고 학진 선수가 우리 팀의 에이스로 영입이 되면서 이제 명실상부 부족하나마 미약하나마 이제 배구단의 어떤 모양을 저희들이 갖추게 됐습니다. 저거 서브 여우연 노세요 백토스 우리 쪽 됐습니다. 어드로 끝까지 속공입니다. 강대수 그런 브로킹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어떤 성장과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배움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이제부터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던 우리 동네 배구단을 이끌어가실 정신적 그리고 기술적 네. 모든 것을 이끌어주실 네, 네. 감독님 한 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맞아 감독님. 과연 우리 동네 배구단 사랑 감독님 나오세요. 큰절 잘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감독님 전체 김 재미를 바라보시고 사랑하고 쪽에 맞지 않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로배구단 감독을 맡고 있고 우리 동네 배구단과 이제 또 당분간 함께 하게 될 김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공식 장관식과 함께 사령탑으로 첫 발을 뗀 김세진 감독. 다시 한번 앉아서 사랑과 정리를 담아서 감독님 환영해 왔어. 야, 야, 일본인이신 어떤 의원이시러 김세진 선수 알고 있습니까? 네, 저는 당연히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뵀던 분입니다. 저는 한일전이라는 게 진짜 하나도 안 놓치게 봤거든요, 어렸을 때. 예. 그때 에이스로 뛰셨으니까 감독님이 예. 플레이 스타일이 엄청난 높이가 있고 엄청난 파워가 힘이 센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도 힘이 센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도 일본 팀은 다 이렇게 마크 하잖아요. 예. 블로킹도 다 잡고 잡으려고 하는데도 정말 잘 때리시는 거예요. 이제 자국을 응원하니까 네. 저 선수가 우리 일본 대표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겠네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정말 당연히네 그건. 탁진 선수에게는 김승진 선배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배구인의 거의 우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모든 배구인의 거의 우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선수 공기로 운동을 했던 거거든요. 네네네. 저는 학진 씨는 본 기억이 있어요. 학진 씨는 본 기억이 있어요. 아, 제가 은퇴를 하고 예. 중고연맹전 그 중계방송을 하러 갈 때 제가 해설을 꽤 오래 했거든요. 한 8년 정도 해설하면서 박진 씨 선수 생활할 때 그 모습을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준비하러 갔거든요. 아~ 양학진 선수. 네, 신장 189고요. 서울 경기도 성산중학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강선구 나갔습니다. 아마 학진 씨가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혼자서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가서 리시바하고 토스하고 스파이크까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김세진 감독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을 드리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단단한 것은 운동선수에게는 그 자체만으로도 꿈이거든요. 그 꿈을, 국가대표를 이미 10대 때 이뤘답니다. 18살 때 모든 선배님을 뒤로하고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가 돼서 국제 경기에 참석합니다. 너무 일찍 국가대표를 달아갖고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선배들한테도 욕 먹고 네. 어쨌든 저 때문에 다 밀려난 거잖아요. 아, 예, 욕도 많이 먹고 굉장히 잘하셨구나. 아, 누군가는 들어오면 누군가는 나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94년 아시아인 최초로 월드리그 최우수 공격상의 주인공입니다. 아. 대한민국의 월드스타 1호가 누군지 아십니까? 강수현 씨요. 그렇지. 야, 배우니까. 국제영화제에서 이제 그 여우 주인상을 타시면서 월드스타 1호 강수현, 월드스타 2호 김세진, 월드스타 2호 김세진. 와, 네. 아, 월드스타구나. 와. 아, 참 대단하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하나 우리가 얘기를 풀어봐야 되는데, 야, 네. 내가 많이 알고 있네요. 예, 많이 알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프로구단에 입단했죠. 네, 삼성화재에 입단했죠. 창단 멤버로. 뭐 연승 기록이 대단하더라고요. 77연승까지 했습니다. 77연승까지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77연승이라는 게 예. 이제 리그로 통합으로 얘기하면 3년 동안 한 번도 안 지고 경기했다는 얘기예요. 와. 3년 동안. 네, 3년 우와. 동안. 3개월 다리고. 네, 3년 와. 동안 한 번도 지지 않고. 와. 그럼 3년 동안 계속 우승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무조건? 그렇죠. 3년 동안 경기를 나가면 한 번도 지지를 않았고요. 9년 동안 연속으로 우승을 했죠. 겨울리그 8연패에 빛나는 삼성화재가 9년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키며 무적함대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월드스타 김세진은 4경기에서 무려 81점을 쏟아부으며 챔프전 MVP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꼭 또 한번 이뤄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일단 감독님의 성격상 지는 것 자체를 싫어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기껏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항상 성장할 때는 또 라이벌이 기발했는데 네. 항상 김세진하면 또 신진식 선수가 예. 네. 라이벌 좀 뭐 그때 단계가 좀 이렇게 그것도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라이벌일 수가 없었던 게 포지션도 겹치질 않고 항상 같은 팀에 있었어서 예. 가장 가까운 동료였죠. 누가 더 잘해요? 누가 더 잘해요? 누가 더 잘했냐고 물어보면 겸손이 아니라 신진식 씨가 잘했어요. 아, 그러지 마세요, 감독님. 아니, 정말로요. 아, 우리 팀 이끌어갈 감독님이신데. 그러니까 그럼 그만 부르지. 아니, 그럼 그만 부르지. 지도자로서는 그 친구보다 나아요. 지도자로서는 그 친구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배구의 매력이 뭡니까? 배구인으로서 배구의 매력을 일단 설명을 좀 이렇게 부탁드리면 배구를 보는 분들은 눈이 즐겁고 귀가 즐거운 종목이에요. 기사 즐겁다고요? 예. 그 빵빵 공이 튀는 이 소리가 안에 답답한 걸 풀어주는 그 갈증을 풀어주는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네. 사이다 같은 네네 그렇죠. 시원함이 있는 종목이 시원함. 그냥 배구다. 네. 아. 배구 선수한테 기싸대기 맞으면 와 진짜 아플걸? 한 번도 안 때려봐서 모르겠고요. 사람을 한 번도 안 때려봐서 근데 예. 뭐 프로그램 나가서 예. 유재석 씨 엉덩이를 한번 때린 적이 있어요. 예. 녹화 끝나고 보니까 멍들었더라고요. 와. 와 진짜 우와 진짜 센 거네. 우와 네? 하나 둘 잡아줘 정말 이 약간 빨갛고 까맣게 피멍이 들었더라고요. 지금부터 배워가지고 과정에서 우리가 변화를 통해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배구가 재밌는 종목이고 배구라는 걸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선뜻 오게 된 건데 우리 동네 배구단의 성장 모습을 보시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뭐 기본기가 되길 텐데 잡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작. 자, 손 모양을요. 가장 아니, 좋은 네. 방법은 이렇게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얹어서. 네. 팔을 치는 게 아니라 몸이 미는 거예요. 몸으로 같이 이렇게. 네. 아유 아프다. 아유 아프다. 어, 하나. 비치 바리볼. 비치 바리볼. 어라? 어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되게! 아우, 잘한다! 잘한다! 역시! 아우, 잘한다! 역시! 아우, 잘한다! 와, 말도 안 돼! 아니, 어디 배구도 잘해? 오! 오!
오케이 여기까지. 아, 에이스인데 에이스. 제일 기대가 됩니다. 네. 와. 달라 역시. 아. 오 똑같아. 뭐 얘기할 필요가 없네. 아. 뭐 기본기가 되길 텐데 어떤 훈련 시작됩니까? 파워. 공에 대한 파워를 또 예. 히팅이라 그러죠. 공을 때리는 느낌 그리고 그 공에 파워를 실어서 할 수 있는 이건 스파이크 동작과 같은 건데 힘은 예. 왜 중요한 겁니까? 이게 스피드와 힘이 가미돼야 뭐 브라킹에 맞고 또 튀어나간다든지 아니면 예. 상대가 수비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은 조금 스피드와 파워가 있어야만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스파이크 할 때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배구 코트에 이 송판입니까? 네 송판입니다. 송판이 굉장히 두꺼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송판은 세 장을 겹쳐놓은 거고요. 예. 태권도 할 때 깨는 그런 송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보다 더 두꺼워요. 아. 하고, 네. 그걸 지금 세 장을 갖다 놨는데. 그거보다 두꺼운 거구나. 파워도 중요하지만 정확성도 중요한 겁니다. 송판을 맞추셔야 돼요, 우선. 예. 눈이 안 맞춰줘야 돼. 자, 도전 한번 해보시죠. 자, 강남! 강남! 나 일부러 숨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달려가면서 앞으로.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들어와. 타임아웃. 아니. 이게 없어. 이게 뇌가 안 움직여요. 아, 이미지를 못 하겠어. 아, 자, 해볼게요. 잠깐만. 와, 이거 우영아 그대로 갔어, 지금 일로 갔어, 일로. 간다! 어?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 이거 못 깨칠 것 같은데? 화이팅! 오타니! 오타니 형! 료헤! 료헤 형! 우리 에이씨 양학진 저다 지금 진짜 박살 나버리는 건데 박살 나버리는 건데 네. 손 안 되는 건데 손 안 되는 거 자 네. 이렇게 준비됐어요? 네 자 갑니다. 아 미안 네. 자 갑니다. 되게 어렵다 정확히 맞추네.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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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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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는 우리가 시원하다. 많아요, 많아. 그냥 많아 보는 것도 많아. 와! 그야말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야! 이제 이게 야,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옛날 수영 그 한 바퀴 다 지금 그죠? 네. 수영의 수모는 이제 다 잊었다. 다행이에요. 전쟤 때려요. 마지막 부담입니다. 에이스. 빨간색! 와! 가자. 야, 빨간색 전부리 우리 팀이면 얼마나 좋겠노? 자, 확실히 부담됩니다. 딸이 너무 잘해가지고. 도전! 화이팅! 와! 자, 도전! 도전! 네, 여기를 쳤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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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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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 야. 우리 팀에 지금 뭐 어떤 뭐 이제 아니다. 네. 확실히가 아. 있다. 아. 내가 바로 양학진이다. 아. 근데 딱 맞는 순간에 네. 정확한 타이밍과 히팅 그 이후에 지금 깨지는 게 진짜 얼마나 시원합니까? 시원시원하네 네. 진짜. 아 시원해 보여 진짜. 네. 다음 테스트 뭡니까? 다음 테스트는 이제 공은 항상 위에 높이에서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점프력을 테스트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네. 오늘은 재미를 가미하기 위해 아예 그냥 높은 데다가 바나나를 달아놨으니까 알아서 점프해서 따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전도 점프를 하든 예, 날라와서 하든 앞으로 달려오면서 날라서 하든 네. 뭐 백덤블링에서 봤든 아, 그럼요. 그냥 각자 멤버들 알아서 네, 배고플 때 좀 바나나를 따서 먹어라. 네. 야 일단 강남! 네, 도전! 자, 강남 먼저 뛰고 점프하면 금방이에요. 해봐. 이거 처음부터 따지면 또 이거 해야 되잖아요. 내리고 또 바나나 스태프분들 해야 되잖아. 아, 진짜. 갈게요. 어디가? 잠깐만, 어디가?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어?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예, 안 되는 거네. 이걸 어떻게 해, 이거. 자, 다음 좋다 도전. 좋다, 저 바나나 먹고 오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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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대박. 바나나 먹자! 다 먹다면 뭐해? 우와! 짬뿌는 장난 아닌 거야. 대박, 말도 안 돼. 그것도 외발점프로. 와, 나는 때릴 줄 알았거든요. 잡았어요, 잡았어. 우와. 발목하고 무릎에 스프링이 달리는 것 같아. 도전! 나 형이 못 잡는 거를 목숨 걸 수 있어. 자, 어디? 뭐야? 춤췄어? 예술 점수 10.0. 아, 이게 내가 보니까 밖에서 많이 달려온다고 좋은 거 아니다. 그냥 제자리 뛰기 한번 해보자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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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아크! 히 아크! 안 먹을래? 바나나 좋아하잖아. 고기를 매달아서 해야지. 오케이. 오타니. 유잉. 오케이. 오타니. 유잉. 키가 대구 선수 치고는 장신 아니지만 네. 180cm 오타니 포조회 할게요. 안 되면 같이 그냥 일본 가자. 그러자. 그러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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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었어요. 멋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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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도 멋있었어. 멋있어. 자, 다음 분. 재윤이 형입니다. 어, 그냥 여기서 점프해도 될 것 같아. 됐다. 역시 키가 커야 돼. 최소 지금 재윤 씨는 60cm 이상 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야? 뭐야? 60cm 이상 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야? 뭐야? 다시 달아놓을까요? 와.
잠깐만. 우리는 어차피 성공 못하니까 네. 지금 초고속 카메라 찍고 있잖아요. 네, 네. 카메라에 그냥 우리가 그 포토제닉 네, 포토제닉 한번 도전합시다.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잡으면 놀래겠지? 내 목숨 건다. 어? 그냥 입은 색은 나는 내가 네 거야. 내가 그냥 네 몸종이야. 그냥 네 부하로 산다. 진짜죠? 어. 아, 그나마 의외로 점프가 괜찮던데. 잡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네. 그냥 네 거야 네 거. 응. 갈게요. 아, 어, 옷까지 벗었어. 오. 불안하다. 타임. 왜? 타임 나왔어, 타임. 왜? 왜? 그치? 왜? 만약에 그러면 실패하면 네가 내 거다. 그래요. 어? 어, 내가 형 거 할게. 우와. 우와, 이거 빅딜이다. 이번 세개 내네. 진짜지? 그러면 진짜인데. 진짜요. 그러면 진짜인데. 오케이. 오케이. 자,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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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지. 봤죠? 다 봤죠? 내가 잡으면. 약간 내려와 있는데 그거. 말 하나가. 이제 갈게요. 한 번이다 한 번. 딱 한 번. 네. 갈게요. 은근히 기대했는데. 나도 은근히 기대했는데. 딸 줄 알았어. 이렇게 세게 나가면 형이 쫄고 도망갈 줄 알았거든. 아... 끝까지 내. 돌아가.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 네, 네. 네, 항상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못해, 못해. 저 어떻게 해, 저. 오케이. 잠시 카메라 앵글 빠져있어. 마음 상해서 그냥. 빠져. 치킨도 하라고. 빠져서 빠져서 지금. 이거 자체 잡히자. 내 눈으로 보이지 마. 나가. 아이고. 나가라고! 어디로? 어디로? 엎드려! 백분 세고 나가, 백분 세고. 아, 진짜 웃긴다. 아, 세계를 너는 이제, 너는 쳤어, 너는. 학진! 네. 이제 학진 선수만 남겨두고 있어요. 자, 학진 성공할 수 있도록 어깨 주물러. 그렇지. 잘한다. 어디, 어디? 그렇지. 어디, 어디? 어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도전! 오. 빨간색! 빨간색! 와! 도전! 아, 남아! 아, 남아! 남아! 와! 와, 남아! 와, 남아! 남아! 와. 10cm 더 올립니다. 와. 잠깐만요. 와, 됐습니다. 와. 됐어요, 됐어요. 와, 높아. 자, 이거 뭐, 사실상 뭐, 서전도 점프로 봤을 때 거의 뭐, 이야,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높입니다. 도전! 아우! 아우! 자, 어차피 이 경기는 재윤이냐, 학진이냐. 재윤이 형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윤이 형은 될 것 같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야, 도전! 도전? 도전. 와! 와! 해냈어. 와, 김감독님, 감독님이 볼 때 지금 이재훈 선수 같은 경우에 키가 186cm인데 네. 한 서전드 점프로 얼마 정도 하는 겁니까? 적어도 80cm는 뛴다고 봐야죠. 80cm 이상. 네. 지금 현역 선수들 중에도
점프력이 좋은 선수 수준에 들어갑니다. 좋다는 선수 네. 정도에. 아, 정말 대단한 어떤 깍찬이 해주겠습니다. 자, 함지 선수 준비! 더 짧아졌어요! 올려놨어! 야, 그거는! 더 짧아졌어요! 훨씬 더 불리한 사항으로 만들어주고 가라! 한 2cm가 짧아진 거 같아. 사실상! 자, 그러면 이재훈 선수가 나와 이걸 제거하면 그래요. 오늘의 메시지가 성공이라 되겠습니다. 네, 네. 뭐야? 와! 야, 역시! 자, 모든 스태프들은 이제 이재훈 선수의 어떤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숨을 죽여주시고요. 힘차게 준비하면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를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못할 게 없다, 마음만 먹으면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의지력이죠. 어떻게든지 해내려는 의지력이 지금 우리 재훈 씨를 통해서 우리 동네 배구단의 기운을 지금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배구단 실력 향상을 위해서 기꺼이 어려운 걸음을 주신 오늘의 훈련 파트너 나와주세요. 다시 한번 말할게 성공. 오픈 공격 박희상 성공입니다. 19-12 승점을 수집. 최천식의 빈속공 성공합니다. 전설들과 함께하는 영광의 5대5 5위 경기입니다. 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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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크!